보컬과 완벽한 화음으로 4인 4색 다양한 매력 뽐내는 분들이죠. 성악계 Avengers, 크로스오버 그룹 라프엠과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티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크로스오버 그룹 라프엠의 유채훈 씨, 최성훈 씨, 정민성 씨, 박기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프엠의 유채훈입니다. 야. 네. 네, 안녕하세요. 라프엠의 박기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정민성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네. 또 뵙고 영수님 또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뭐, 잘 지냈죠. 너무 잘 지냈고.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처음이니까 처음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개방된 느낌. 맞아, 맞아. 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네.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때보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없어지고. 거리가 그렇죠. 맞아요. 거리가 지금 한 테이블로.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 괜찮나요? 좋아요, 좋아요. 산뜻한데요. 괜찮아요. 이분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네, 얘가 계신데.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잊고 네. 있어요 이 존재감을 아, 네. 잊고 있는데 네. 올 때마다 좀 부끄럽네요. 네. 네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출근길 상황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저희 약간 짧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 뭐죠? 저희 이제 일찍 도착해서 네. 차 안에서 햄버거 먹고 있었는데 그 출근길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모습 자체가 마치 차 안에서 잠복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웬디님을 발견해가지고 먹으면서 오 웬디님이다 하면서 너무 정겨워 저희가 있어가지고 네. 발견했다. 아 그때 계셨구나. 네 그때 있었어요. 일찍 또 네 도착해가지고 네. 아~ 너무 정면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민망하네요 또. 저희도 민망했어요. 햄버거 드리고 이러고. 아 이 비하인드 더 스토리 들으니까 더 민망하네요. 네. 네. 아, 또 우리 홍보람님께서 영수 좋아하는 애들 라프엠이라니 기호강 예약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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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현정님께서는 기호강 음압 샤워 라프엠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나왔죠. 네. 우리 김유정님께서는 오랜만에 영세 라프엠이라니 너무나 반가워요. 라이브 기대할게요. 오늘도 SBS 천장 부셔버리자고요. 라프엠 라뷰라고. 항상 또 라이브로 찢어버리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라뇨. 그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맞아. 아, 왜 부끄러워하시는 건지 좀 뻔뻔해져야 돼. 맞아 맞아. 이제 뻔뻔한 게 조금 부끄럽고. 왜요 왜요? 저 보세요 지금 뻔뻔하잖아요. 뻔뻔하게 지금. 아 너무 허사하신데. 네 아예 네, 지금 네네.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찢어버리시나요? 네 찢어버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셨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앨범 제목이 The Alchemist, 연금술사란 뜻이잖아요.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금술사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목소리가 하나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거예요. 야. 뭔가 이렇게 딱 세계관 아이돌처럼 요즘 아이돌처럼 이렇게 그쵸 세계관이 있어요. 필요해요 네. 요새. 네 이제 원소가 하나 하나 모여가지고. 네. 이제 어떤 노래에서는 금이 되고 어떤 노래에서는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게 이제 연금술을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The Alchemist로 만들었습니다. 각자 어떤 원소를 맡고 계시는?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전 뭐요? 저 하나 정해주세요. 저도 그러면은 네네. 저는 구리로 할게요. 구리. 네. 구리 왜 구리? 왜요? 구리가 좋으니까 또 구리 괜찮죠. 구리는 이제 네네. 그 우리나라 동전에 최초의 이제 이런 10원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둥 같은 거. 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삼국지의 원소 하겠습니다. 네. 아, 미안해요. 네. 일단 문왕컵 마시고 있으니까 네. 먼저 다른 그 기훈 씨부터 이렇게 해 주세요. 기훈 씨는 큰일 났다 이제. 왜 이런 거 막 납으로 하겠습니다. 납이요? 네, 납. 네. 필요하지. 납은 납대민도 아시죠? 이렇게 납대. 네. 항상 우리 전자기기에 항상 필요한 그 네. 납대민도 그 납이 네.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렇구나. 라팔매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아니 네 분이 네, 네. 네, 이번 앨범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 맞아요. 저희가 이 앨범 전체 전반적으로 할 수 네.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죠. 이야, 멋집니다. 박수 네. 보내드립니다. 이 각자 어떤 작업을 맡으셨는지. 저는 이번에 네. We'll Stay라는 곡을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좋은데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믹싱 작업에 예, 제가 이제 성악가 그룹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 마이크로 타고 들은 목소리와 생으로 듣는 목소리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맞추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믹싱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좀. 믹싱도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오, 네. 엄청난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와. 또. 어, 저는 일단 노래 부르기 바빴고. 네.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네, 노래 부르기 바빴고. 이게 본인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 타이틀곡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우리 기훈 씨가 냈죠. 뭐죠? 아, 그 이제 처음에 뭐. 람바바바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악을 또 했다 보니까 이제 딱 첫 소절 이제 딱 그걸 녹음하는데 제가 흐럼 이렇게 하면서 약간 R을 굴리면서 앞에 흐가 섞인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작곡가님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원래는 그냥 람 람바바바밤 죽어요 죽어요 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흐럼 바바바 이 포인트지 포인트지 이야 흐름, 이거 흐름. 하나를 이게 진짜 큽니다 맞아요 그냥, 네. 이게 아, 노래 하나를 진짜 그럼, 심폐소생을 해주는 진짜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는 그 밴드 글렌체크의 네. 준원님이 네. 트랙을 써주셨는데 라포엠한테 거기에 이제 멜로디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곡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해봤고 처음으로 네. 네 해봤고 이제 준원님이 워낙 그 한국 대중음악상 2회 연속 수상하신 엄청나신 정말 분인데 제가 이제 멜로디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준원님이 보내준 트랙에 살짝 한번 얹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오 이거 이대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까지 이렇게 실게 됐습니다. 네. 이야. 네네. 다들 바쁘셨네요. 바빴습니다. 네. 네. 아, 또 듣기로는 채훈 씨가 또 자켓 사진 촬영도 하셨다고.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자켓 사진 또 멤버들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이야. 네. 진짜 잘 나왔어요. 멋지다. 여느 때보다 이제 형이랑 저랑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의 시선으로 본 저희 멤버들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더 뜻깊고 더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어디가 멋지고 더 어떤 게 다 눈에 담긴 게 더 맞아요. 멋있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멋지네요. 네. 이 멤버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The Fire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6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더월을 이제 타이틀곡으로 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해 주셨던 이난 작곡가님이 이제 그 다음에 확장된 노래를 저희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희의 콘서트를 보고 바로 영감을 얻으셔서 작곡이 된 노래라고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세상과 부딪혀서 싸워 나가고 이겨 나가자는 굉장히 강한 희망찬 메시지가 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야. 아니 저번에도 나오셨을 때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말씀을 참 그럼요 그럼요 저희 팀의 막내입니다. 정말 잘하세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말을 정리할 때 우리 기훈 씨가 그러니까요. 진짜 말을 잘해요. 딱 저번에도 나서서. 딱 그때 그렇게 네네네 맞아요. 필요한 딱 그 순간이죠. 계속해서 라프엠 네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특별히 이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네 타이틀곡 The Fire 준비했습니다. 이야 yeah. 이 라프엠 분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The Fire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람바바바밤밤 람바바바밤밤 람바바바밤밤
잠자던 영혼 그 깊은 곳에 숨죽이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를 날려 어두운 내 길을 다시 밝히리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Rum,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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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끝없는 전쟁의 폭풍 속에 흔들리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를 날려 다시 영광의 빛을 밝히리 무너져도 keep the fire burning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도 keep the fire burning rum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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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아니 우리 이선우님께서 도입부부터 찍고 시작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에너지 풀 충전돼요 라고 맞아요 이 노래 와우. 들으시면 꼭 저도 약간 이 노래 들으면 오히려 활동할 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갑자기 충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음악인데 많이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네. 우리 라프엠 분들의 이 멤버분들의 목소리 합이라고 오. 하잖아요 이 노래가 특히 이게 서로 이게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이게 진짜 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빌드업이 맞아요. 목소리의 합이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의 이 빌드업이 막 짜자자자자 감사합니다 그러고 람빠범 이게 다니까 진짜 람빠범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더 딱 이게 와 오르륵 네, 오는 느낌이 진짜 좋은 들지 않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460님께서 아주 그냥 내 심장 다 부시고 찍고 불을 지르네요 이어폰 꽂고 길 가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둠칫둠칫했어요 오 좋죠 좋죠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심장 다 부시고 찍고 불을 지른다 약간 진짜 약간 요런 느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00점! 네 정확히 네. 100점! 100점! 네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정말 바쁘게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곧 투어도 앞두고 네. 계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야,
저희 이제 3월 이제 25일,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네. 저희가 부산, 고양, 그다음에 수원까지 정말 콘서트가 준비 꽉 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3월 25일 서울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알려주세요. 부산은 언제죠? 4월 1일, 2일입니다. 고향은 언제죠? 4월 8일, 9일이고요. 수원은 언제죠? 10월, 4월 15일, 16일입니다. 이야.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꽉 차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정말 시작입니다. 네. 약간 활동을 시작으로부터 약간 콘서트를 알리게 되는. 그렇죠. 맞아요. 이야, 바쁘네요. 바빠. 예. 이 라포엠 하면 또 믿고 듣는 라이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네. 이 어떤 무대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맞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스포 아닌 스포를 살짝 살포시 해줄 수 있나요? 어, 일단 좀 싱어롱 공연이 어, 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어떤 한 부분에서 네네. 일단 모든 공연에 저희가 가사를 다 띄워드릴 거예요. 어~ 전광판에. 그 진짜 필요해요. 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맞아요. 저희들이 외국어 곡도 맞아요. 많이 부르니까. 아, 필요해요. 네, 다 그냥 다 띄워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르고 싶을 때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왜냐면 네. 가사를 정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가다 막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하면 갑자기 가사가 막 머리가 헤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막 부르고 싶으면 어 뭐 어떡해 막 이러는데 네. 가사를 딱 띄워주면 너무 좋죠. 네, 수월하게 네. 감정을 네. 서로 교류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웬디의 영시티 목요일 2부 만남의 해피니스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8509님 라포엠 안 되겠다. 내 거 하자. 우와, 박력 있으시죠. 네, 박력 있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뭐, 좋네요.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여러분은 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괜찮게 또 오케이 하시네요. 라포엠이 요즘 섹시 가위로 좀 밀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오, 네. 이런 건 또 바로 한 번에 오케이 하시네요. 어,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5170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결혼하고 18년 동안 경력 단절로 있다가 라포엠 공연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서 이번 달부터 알바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너무 신나네요. 이번 전국 투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다 가고 싶으셔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런 문자들 받으시면 더 막 우시자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해서 그렇죠. 약간 저희가 무대를 찢어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를 정말 야무지게 해야죠. 근데 충분히 아까 한국으로도 충분히 찢으셔도 아 진짜 적당히 찢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찢어야 돼요. 네, 조금만 네,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순나님 문자 부탁드릴게요. 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콘서트에서 댄스를 준비하셨다는데요. 멤버 중에 메인 댄서는 누구인가요? 아주 짧게 상체만 나와도 좋으니까 메인 댄서의 춤 사위 살짝만 부탁드려요. 어? 춤이요? 어마어마한데 댄스요? 라포엠이요? 메인 댄서가 있으시고 지금 진짜? 누구죠? 네 사실 네. 이 중 숨기지 마시고요. 이 중앙에 여기 이 지금 괜히 센터 쪽에 이렇게 두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저희요? 그럼요. 네, 사실 저희 댄스 그러니까 댄스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댄스라고 부르긴 한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댄서죠. 그냥 뭐 율동, 동작, 맞춤 뭐 이 정도로 동작. 네 뭐 동작. 발버둥 그런 거죠. 그것도 메인 댄서입니다. 그래 진짜요? 요것도 댄스예요. 어 그거 네. 당연하죠. 맞아요. 그러면 저희 아까 댄스... 마지막 동작도 이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춤이에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댄서 누구죠? 뭐 민성 씨. 민성 씨 요즘에 저요? 민성 씨인가요? 네. 근데 민성 씨가 요즘에 그 춤 안무 선생님한테 춤을 배워요? 그 하이보이도 어? 열심히 하고 하세요? 아, 요즘에 그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 하이보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뭐야? 저 여쭤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오케이. 굉장히 충격 받을 수 있으시니까. 아니요. 우린 내성 생겼어요 지금. 어 지금 약간 헤드폰 듣고 계시니까 지금 유행하는 그 짤 같다. 혹시 노래가 나오나요? 아 노래요? 네. 안 나오죠. 네. 그냥 해보세요. 네. 어 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시작. 회사. 아이폰.
잘한다. 와, 맞아요. 맞죠. 자, 맞아요. 하신 거잖아요. 진짜 확실한 빈턴서네요. 했잖아요. 맞아요. 이 순서를 다 알고 있어요. 했잖아요. 맞아요,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지금 하셨어요. 해보. 네네. 너무 이게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자기 느낌만 있으면 됐죠.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라퍼의 메인 댄서입니다. 정민성. 본인이 이제 또 보여드릴까요 하셔서 또 들어주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라퍼의 분들의 댄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라퍼의 Find the Light 듣고 선보에서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음악의 연금술사 라프엠의 유치현 씨, 최성훈 씨, 정민성 씨, 박기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문자가 와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98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직장 동료랑 산책하다가 그분도 라프엠 팬이시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갑자기 부산콘에 같이 갈 친구 생겼어요. 와. 진짜.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같이 팬인 분들이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같은 뭐 팀이나 가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좀 취미를 좀 공유를 하다 보면은 같이 콘서트 갈 사람들 같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동료분이랑 좋은 것 같습니다. 7256님. 네, 7256님. 저 라프엠 새 앨범 발매 기념 팬사인에 당첨됐어요. 소리 질러. 그래서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아 거울 속에 웬 모차르트가 이걸 어쩌나요. 제 머리 보셔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머리가 이렇게 풍성해지셨구나. 이렇게 파마하셨나 보다. 파마 새로운 이분은 이제 우리가 딱 알아보시겠죠.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자 보내셨던 네 모차르트님. 모차르트님. 그래도 잘 예쁘게 보이고 싶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파마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팬사인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게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The Fire. 가슴속부터 활활 불타오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내가 불타올랐던 순간. 오. 밤만 되면 야식 생각에 식욕이 불타올라요. 딸이 엄마만 좋아해서 질투심이 불타올라요 등등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만든 모든 것들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사소한 사연도 환영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가장 최근에 가슴이 불타올랐던 순간 있었나요? 기훈이가 또 별명이 또 불꽃이잖아. 아 불꽃. 불꽃 테너잖아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첫 우리 The Fire 그럼 빠바바밤 할 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낮은 음을 내고 있는데 높은 음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혼자서 용쓴 적이 좀 많습니다. 내 파트. 럼 빠바바밤 이게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불타올랐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 부분. 그것도 불타오르는 거지, 맞아. 맞아. 불타오르는. 근데 거지. 가끔 이제 노래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파트라던가 맞아요. 끝날 때가 있지 않나요? 있죠. 완전 있죠. 그래서 막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해볼 때. 맞아요. 하지만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 내 영역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치 좀 불타오르는 것 같긴 한데. 전 요즘에 저도 조금 전에 그 보내주셨던 것처럼 전 식욕에 불타오르는. 저 정말 제어 잘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식욕이 약간 그 마의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왜 때문인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요새 또 한창
활동을 맞아요, 하시나요? 맞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네네. 약간 열심히 하시 맞아요, 스타일이시다 맞아요. 보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서 스케줄을 하시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 허함이 식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집에만 딱 들어가면 진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왜 자꾸 배달앱을 보는 거죠? 전 집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배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택배로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 걸 이렇게 냉동실에 있던 걸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저 진짜 한동안 정말 많이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 요즘 들어서 그 식욕이 정말 불타올라요. 맞아. 진짜 저도 지금 요새 그래서 밤마다 밤마다 그렇게 먹어요. 한 두 달 정도 저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두 달만 저 진짜 식욕을 딱 잘 잡아볼 텝니다. 지금 약간 거의 지금 저의 다짐이었는데요. 됩니다. 네, 많은 분들께 계속 얘기를 드려야 이렇게 제가 진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멋지다. 근데 이런 마인드조차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근데 말만 제가 던지는. 다이어트 3년 동안 얘기해가지고 인생에는 이루어냈는데. 3년... 그렇네. 그렇죠. 저 지금 이런 얘기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두 달 잘 버틸 텝니다. 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지방아 불타라! 아, 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박여름님께서 라프엠 콘서트 티켓팅 때마다 불타오릅니다! 이게 진짜 티켓팅이 요새 좀 치열해요. 어렵죠. 네, 치열하다고 합니다. 티켓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진짜. 네. 네. 또 우리 0599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다이어트 8개월 차입니다. 오. 22kg 감량 성공했어요. 22kg 지금 대박. 완전 불타올라서 수영도 등록했습니다. 이게 버프를 탔다 이제. 그렇지. 버프를 탔다고 하잖아요. 22kg를 민성 씨도 엄청 다이어트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총 합치면 45kg 정도 뺐는데 네네. 45kg면 진짜 사람 한 분이 나간 거죠. 근데 지금 또 민성이가 완전 불타올라서 더 운동을 많이 해요. 요즘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탄탄해지려고 조금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긴 한데 이야 45kg 정도. 네 완전 옛날엔 진짜 이렇게 좀 되게 귀여웠거든요. 지금은 좀 섹시한데 아 근데 뭐 아니, 맞는 말이야. 둘 다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옛날에 좀 이렇게 많이 귀여워가지고 매력둥이야 매력둥이. 근데 이거 힘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야 네. 근데 이렇게 마음 딱 됐잖아요. 살이 잘 빠지면 오 나 지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 등록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수영 너무 좋죠. 근데 수영 끝나면 진짜 배고파요. 아, 근데 수영이 좀 네. 위험한 운동 중에 네.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허한. 맞아요. 근데 특히 이 수영 근처에 간식 같은 거 파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수영을 또 등록했거든요. 아 본인이 경험담이십니까? 수영장 바로 건너편에 편의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핫바를 계속 먹더라고요. 아, 핫바 조심해야 돼요. 핫바인데 맛있어. 근데 네. 수영장 갔다 오면 무조건 핫바랑 컵라면을 먹어야 돼요. 아 조심해. 제일 위험한. 근데 네. 맛있는 조합이긴 하지만. 2개월간 끊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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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이팅! 우리 성은 씨 화이팅!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완소분들을 불타오르게 만든 사연들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앨범 발매하기 전에 네. 선공개로 먼저 공개를 했었던 곡인 다치라는 곡입니다. 아, 네. 이 노래를 선공개 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치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에 가사가 다치로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앨범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정말 사활을 건 그쵸. 이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선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노래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 들어보셨나요? 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건 또 뮤비가 아닌 약간 라이브 클립으로 맞아요. 또 올라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라이브 만나보겠습니다. 볼륨 키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라포엠의 닷. 아주 깊고 차가웠던
때론 너무 날카롭던 슬픔을 머금은 시간들 지나 꺼지지 않는 불빛도 날 지켜준 그림자도 모두 널 기다려주는 것 같아 잠시만 스쳐갈 거센 바람일지 몰라 잠시 날 일렁일 거친 파도일지 몰라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시 올려라 저 다시 세상을 향해 아주 오래 마주했던 때론 너무 야속했던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 지나 고치지 않는 의사도 내 밝혀준 저 달빛도 모두 날 믿어줬던 것만 끝없이 펼쳐질 넓은 세상일지 몰라 이 시간 견딘 채 다시 일어설 나니까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시 다시 또 일어선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그 어딘가 재닿지 못했던 찬란한 시작을 찾아 다시 올려 라포엠의 탓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네. 이게 그리고 라포엠 분들의 앨범을 들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곡들의 맞아요. 노래들이 담겨져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되게 다양하게 또 담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전곡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네, 강추. 네, 개인적으로 이 닷도 좋고 네 번째 트랙 우스테이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선님께서 라이브를 이렇게 잘하다니 화음도 정말 좋아요라고. 진짜 라이브 항상 찢어놓죠, 찢어놓. 아, 그만 네. 찢어야 되는데 참. 네, 그러니까요. 아, 적당히 좀. 그 적당히 찢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찢을게요. 조금만 네, 더. 조금만. 네. 조금만 더 찢을게요. 조금만 조금만요. 네. 네. 또 우리 이상우님께서 우린 노래방에서도 일어나서 몸 베베 꼬면서 겨우 한 곡 마치는데 어쩜 이렇게 앉아서 편히 부를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러니까요.
노래방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사실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 맞아. 아, 네. 진짜. 근데 앉아서 이렇게 편히 부르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힘드시죠? 진짜 몸속에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저희도 엄청 긴장하고 연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아, 그래도 아. 네, 보여드리는 게 또 이제 편하게 부른 것처럼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네. 진짜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가슴이 불타오르는 순간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5023님이 라포엠 홍보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오. 친구들아 세상 사람들아 너무 좋은 라포엠 새 앨범 나왔어. 많이 많이 들어줘. 예.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이 앨범 나오시면은 팬분들께서 홍보를 또 엄청 많이 주변분들한테 해주시고 하잖아요. 진짜 이게 큰 힘이 또 됩니다. 엄청나죠. 저희 저희보다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팬분들께서 더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노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그만큼 또 노래가 좋으니까 또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우리 김세별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 갈 때마다 속에서 불타올라서 퇴사했어요. 아. 직종 변경하고 새로운 길을 가보려는데 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속이 막 타고 스트레스 받는 회사면은 차라리 퇴사하고 잘 퇴사하셨네. 네.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회사에 가서 기분 좋게 다니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회사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하나 있다. 하지만 불타오르는 정도면 그렇죠. 이제 다음 그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휴식을 가지시면서 맞아요. 불타오르는 걸 좀 내려놓으시면 또 새 네. 출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또 8309님입니다. 하나 남은 내 캔맥주를 가족이 먹어치우면 짜증이 불타올라요. 본인의 캔맥주라고 캔맥주. 써놨나요? 아~ 가족이 먹어치우면 짜증이 나가서 사드시면 되지.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약간 퇴근하고 와가지고서 그 캔맥주만 그쵸. 기다리고 왔는데 맞아, 없어. 맞아, 맞아. 그럼 약간 아이 시원한 그거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맥 빠지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저 왜요? 아 술에 진심이라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아 진짜요? 아 약간 손에 이렇게 모으셨어요 지금? 왜요 진짜 왜요? 이거 화나시는 일인가요? 이건? 화나죠. 왜냐하면은 머리 설명해 주세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퇴근하고 오면서 끝나고 먹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데 딱 들어와서 그게 없다.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천불이 나죠. 천불이요? 그냥 불도 아니지 천불? 이게 다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귀찮지. 1층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그 다시 나가서 슈퍼를 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어렵네요. 이해합니다. 불타오른 정도가 아니라 천불이 난다고 천불. 천불 정도가 아니에요. 수정해주세요. 네. 천불입니다. 우리 5799님. 최근에 불타올랐던 순간이요. 아들이 학원에서 너무 졸아서 원장님께 전화받았어요. 불타오를만 하죠? 아 이게 근데 참 이게 일동 조용. 이게 참 이게 근데 시간대가 몇 시인지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바로 했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좀 학원을 좀 여러 개 갔다가 가는 거면은 조금 맞아요. 마음이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살짝 졸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장님께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또 이게 돈이 들어가는 또 학원인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좀 그게 전화 받을 정도면 좀 많이 반복된 거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9652님 문자. 네, 9652님이 전투기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우와 멋있어. 시험 비행할 때마다 심장이 불타올라요. 문제 있을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래도 더 파이어처럼 멋지게 날아올 것 같습니다. 우와 전투기 만드시는. 진짜 멋있다. 네. 오. 근데 정말 시험 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심장이 불타오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터질 것 같고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본인이 시험 비행할 때도 그렇고. 맞죠. 근데 이때 이런 약간 웅장한 노래가 함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영화 주인공처럼. 약간 그 탑권이 생각나네요. 탑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약간 이 시험 비행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쵸. 그 에너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좋아요. 네. 멋있다. 또 우리 3789님. 네, 고등학생 때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 1등급 받으려고 불타게 공부했어요.
귀여워. 네, 진짜. 그래서 고3 때 문학 과목 1등급 성공했어요. 이야! 우와, 대박. 너무 좋다. 진짜.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와, 진짜 그러네. 사랑에 불타올랐네요. 야. 그랬는데 정말 성적까지 같이 얻어왔습니다. 진짜 같이. 역시. 야, 일석이조네요. 선생님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힘을 내. 민성 씨, 민성. 진짜. 못 말려, 못 말려. 그래도 고3 때니까 이제 과목 네. 하나 얻었으면 네. 정말 네. 네. 이거 많이 얻으시면 많이 얻은 거죠. 맞아, 진짜, 진짜 다 얻었다 이 정도면. 네. 큰 걸 얻은 거죠. 합격 네. 합격. 큰 거 얻은 겁니다. 맞아요. 네네네네. 그럼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하나 와 있는데요. 유주현님께서 완디랑 있어서인지 오늘따라 더 빛나는 라포엠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라포엠 분들이 와주셔서 영스가 더 빛나는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고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선자님께서 오늘 앨범 배송받았어요. 앨범 너무 예뻐요. 아, 라고. 진짜요? 어제 또 컴백하셨는데 또 오늘도 배송 바로 맞아요. 따끈따끈한. 아. 아. 근데 이게 팬분들의 앨범 배송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이다. 또 우리 1460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라포엠 가지마. 가지마. 저 오늘 완전 힘들었는데 라포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의 비타민 라포엠. 나의 우주 라포엠. 사랑해요. 아. 우리의 비타민. 시간이 너무 후루룩 지나가가지고 맞아요, 금방 맞아요. 지나갔어요 진짜. 보내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팬분들도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라프엠 네 분과 함께한 만남의 해피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우,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마지막 인사와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오늘 뭐 역시나 또 오늘 또 너무 정말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가고 항상 영수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참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맞아요.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향도 너무 좋고 어쨌든 다음에 앨범 콘서트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또 봤을 때도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은 더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포엠 언제든지 또 올 준비 돼 있으니까요. 항상 불러주시고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 라포엠 이번 The Alchemist 앨범 정말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길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고 싶을 때마다 언제 와주셨으면 언제나 와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요 서울, 부산, 고향 그리고 수원 콘서트도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활동도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멋진 두 곡 라이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라포엠 네 분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라포엠의 Will Stay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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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숨쉬는 순간 에러 에러 에러